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더 글로리 1화에서 최혜정은 체육교사와의 문란한 짓을 통해 체육관 열쇠를 수거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배움과 우정으로 가득해야 할 학교가 박연진 일당에게 끔찍한 고통을 겪는 지옥으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박연진만큼이나 최혜정도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최혜정은 박연진 일당 몰락의 스타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혜정이 어떻게 벌을 받고 박연진 일당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혜정의 인생을 말하면 한마디로 쓰레기에 기생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녀는 박연진과 대등한 위치에 도달하고 싶어 했으며 전재준을 지금도 좋아하고 있죠. 강한 사람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들을 괴롭혔던 그녀. 이런 최혜정에게 어울리는 고통의 결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최혜정이 완벽하게 박살 나려면 그녀가 미치도록 집착했던 두 가지의 열망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최혜정은 돈 많은 남자를 꼬시기 위해 노력해왔고 결국 어떤 부자에게 시집가기 일보 직전까지 왔죠. 그런데 이 남자의 뒷조사를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손명호예요. 손명호는 최혜정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손명호가 진짜 부자 남자를 최혜정에게 엮어주려 했을까요? 최혜정과 결혼할 그 남자는 생각보다 돈이 없을 겁니다. 문동훈도 이미 알고 있겠죠. 다른 시나리오는 그 남자가 진짜 부자였다 해도 문동훈이 최혜정의 결혼식 직전에 다 망가뜨려 버리겠죠. 평생을 박연진 이사라와 대등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간절하게 바래왔는데 바로 코앞에서 망가지며 엄청난 희망 고문의 후폭풍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1차입니다. 그러면 최혜정의 두 번째 열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재준입니다. 파트 2에서 광기에 찬 악당들끼리의 혈투가 펼쳐질 텐데요. 그 시작은 전재준입니다. 전재준은 예솔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벌일 기세죠. 하도영은 예솔이에 대한 진실을 알아도 전재준에게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재준은 박연진과 하도영을 이혼시키면 예솔이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죠. 법적 싸움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상태인데 파트 2 예고를 보면 피해 전쟁이 펼쳐집니다. 전재준은 손명호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손명호의 음성 사서함에 이렇게 전달합니다. 손명호 이 개모모야. 네가 나한테만 협박한 게 아니네. 근데 네가 하도영을 협박할 게 뭐가 있냐? 만약 그 이유가 예솔이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 대사로 봤을 때 전재준은 예솔이 문제로는 그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박연진도 마찬가지이겠죠. 최혜정은 입이 가볍습니다. 파트 1에서 하도영은 박연진에게 최혜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혜정은 하도영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불거렸고 그건 박연진의 분노를 샀죠. 박연진은 최혜정을 만나 다시는 주둥이를 놀리지 말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8화에서 최혜정은 하도영에게 박연진의 과거를 말합니다. 최혜정은 박연진의 파멸을 몹시 바라고 있죠. 최혜정이 박연진을 그렇게 증오했던 이유는 본인에 대한 무시도 있지만 평생 가지지 못했던 왕자님 전재준까지 박연진의 것이었죠. 이제 파트 2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혜정은 언제나 전재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솔이가 전재준의 딸임을 알게 되었죠. 최혜정은 이 사실을 어떤 사람에게 말하면서 완벽히 파멸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파트 1에서 언급되었던 하도영의 친구 경태입니다. 박연진은 경태를 떠벌이라고 말했을 만큼 입이 가볍습니다. 최혜정은 결혼하려 했던 남자와 잘 안되고 다시 경태에게 찝적됩니다. 그녀가 경태에게 집착하는 건 박연진 남편의 친구와 연애하기 때문에 나도 박연진 너랑 동급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최혜정이 떠벌이 경태에게 예솔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고 경태는 그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결국 예솔이의 진실이 하도영과 박연진 부부의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집니다. 그런데 박연진의 직장은 방송국이죠. 방송국에는 수미와 대필 작가 슬기 그리고 박연진의 코디 김경란 등등 박연진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며칠 후 스타 기상캐스터의 비밀이라는 내용의 연예가 방송이 나오게 되죠. 최혜정은 그 방송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드디어 벼르고 벼렀던 박연진의 몰락이 눈에 보였죠. 하지만 그 대가는 최혜정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방송이 나가고 예솔이가 학교를 못 가고 고통에 시달립니다. 박연진은 눈이 돌아버립니다. 박연진의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이 상황에서 박연진과 박연진 엄마가 최혜정을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일 텐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방송을 본 전재준은 처음에는 이제 하도영과 박연진이 이혼하고 예솔이가 나에게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솔이가 학교에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도 하도영은 더욱 예솔이를 뺏길 마음이 없어 보였죠. 전재준은 손명호한테도 이미 경고했었죠. 예솔이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경고는 최혜정에게도 이미 했었습니다. X년이 되지 말고 난년이 되라고 했죠. 그런데 박연진은 전재준보다는 하도영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최혜정은 용서할 수 없고 전재준은 멀리하고 싶고 박연진은 무서운 계획을 세우죠. 박연진은 전재준에게 최혜정을 처리하면 이혼하고 예솔이와 함께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재준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최혜정을 죽이죠. 그렇게 최혜정은 본인이 한평생을 좋아했던 남자에게 X년으로 인식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문동훈이 예솔이의 칫솔을 전재준에게 보내며 시작되었던 복수. 결국 최혜정의 죽음은 전재준과 박연진의 고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